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마크론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일단 점이 뭐냐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이펙터 로게인 아스트럼과 이 미드게인 비엔토 그리고 이 디스토션 헬리오스 요 세 대를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세 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드라이브 패키지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일반적으로 이런 마케팅을 쓰면 아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접근을 하겠나? 같은 브랜드의 드라이브를 이 개인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세 대를 페달 보드에다 올린다 그러면은 진짜 드라이브는 A부터 Z까지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마크론 오디오의 헬리오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스는 크런치한 오버드라이브부터 모던하고 파워풀한 디스토션까지 완벽한 다양성을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유니크한 회로 설계로 로우 게인에서는 스파클링한 느낌의 크런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하이 게인 세팅에서도 기타 픽업의 특성을 왜곡시키지 않아 높은 해상도와 존재감 있는 디스토션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게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뉘앙스 노브는 디스토션의 날카로움이나 두께감을 조절할 수 있고요. 미드레인지 옵션 스위치를 통해 500Hz 대역을 부스팅할 수 있어 보다 파워풀한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토션 페달들이 마샬 앰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지만 헬리오스는 단단한 중저역과 세련된 고음역을 기반으로 메사부기 앰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지향하는 제품이다. 라네요. 게인 부스터와 같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밀도감 있는 디스토션 사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헬리오스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확인해 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뉘앙스, 디스토션의 뉘앙스를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 중음역대를 부스팅하는 보이싱 스위치입니다. 이 모든 시리즈가 다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고 네. 토글 위치가 다 같고요. 이 노브의 용도들이 대부분 사용 목적이 비슷하다. 근데 토글 스위치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 미드 게인까지는 이제 스트레스로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하이 게인으로 갔을 때 레스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잡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 메사부기 특유의 시원한 고음역 하지만 차갑지 않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마샬이라든지 타 브랜드의 그 따뜻하면서도 힘 있는 중음역대가 약간 믹스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메사부기를 정말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아닌 이상은 메사부기 사운드에서 약간 차갑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연주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해서 굉장히 멋있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이 상태에서 네. 뉘앙스를 또 12시 넘어서까지
기타를 잠깐 네? 바꿔주시고요. 동일한 세팅에서 드라이브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톤과 함께 게인을 이 설명 초반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유니크한 회로 설계 어떤 설계인지는 개발자분만 아시겠지만 유니크한 회로 설계로 이 기타 픽업의 특성을 왜곡시키지 않아 하이 게인 세팅 상태에서도 높은 해상도와 존재가 있는 디스토션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시원하고요.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은 네.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 디스토션 양도 충분하고 이 물론 이제 싱글 픽업, 험버커 픽업 가릴 것 없이 정말 잘 어울리지만 저는 이제 험버커 유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험버커를 들었을 때 이 뭔가 좀 더 이 사나이의 이 심장을 울리는 듯한 그렇습니다. 웅장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네. 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뭐 이게 마지막으로 풀게인 한번? 네, 풀게인의 컬러도 한번 다 끝까지? 네, 가볼까요? 한번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멋있는 후끈한 네. 사운드를 연출을 해 주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헬리오스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디스토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토션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약간 선입견이 있는 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어느 포지션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프로 연주자들의 페달 보드를 보면 디스토션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선에서 끝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무래도 장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디스토션 페달까지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끝을 내는 거고 우리가 다양한 음악을 또 하는 인디밴드에서는 또 잘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 어디 중간에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약간 그래서 누가 쓰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스토션 페달의 그 특유의 그 강하고 엣지게 빡 찍어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나야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 나는 좀 더 크림했으면 좋겠고 아 나 이렇게 게임 필요 없는데 라는 분들한테 이 페달이 근데 그건 아 좀 약해 좀 너무 아쉬워 라고 했을 때 타겟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오히려 이 페달 같은 경우는 프로랑 아마추어랑 이 갭에 상관없이 맞습니다. 누가 써도 다 부담스럽지 않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이런 뭔가 제품에 있어서 특히나 악기 같은 경우에 이 국뽕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국내 브랜드를 찾아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 가성비 정도로 평가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뭐 IT 쪽도 그렇고 오디오 기기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 있는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찍혀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맞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국산 냄새는 안 나지만 한국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잘 만들었습니다. 받아갑니다. 이 새 모델 모두 9점이 넘는 평점 9점이 넘는 역시나 상관왕 때려버렸네요. 9점 상관왕 93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사장님을 만났을 때 사장님께서 이제 추후 개발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저한테 또 주셨거든요. 그 모델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연주자들의 구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델들이었습니다. 추후 나올 모델을 언급하는 건 조금 네. 그렇긴 하지만 다음 모델들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